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싸이의 I Love It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매가 된 앨범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싸이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자, 처음에 들어가는 브라스의 느낌. 자, 그거를 일단 주목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은 일렉트로 하우스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재밌는, 자, 뮤직비디오의 요소들이 있죠? 자, 강남스타일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렇게 카메오의 출연들도 이렇게 눈여겨보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가사의 요소들도, 자, 굉장히 지금 방금처럼 가사의 요소들도 굉장히 재밌게 연출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일렉트로 하우스의 전형적인 편곡 스타일을 따르고 있음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빌드업이 되는 과정 방금 보셨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코러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운드들이 레이어가 돼서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춤과 자, 영상적인 요소를 더해서 자, 아주 재밌게 연출이 되어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큐베이스 9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여느 때처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미리 쭉 시퀀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 MBC 아카데미에 있는 강좌 중에 자, 이렇게 하우스 음악을 만드는 강좌들이 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강좌들을 충분히 살펴보셨다면은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큐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PM은 125로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하우스 음악의 특성상 120을 상회하게 되겠고요. 자, 요런 장르는 보통은 128 정도로 놓고 작업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는 G 마이너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곡의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인트로에는 브라스로 이루어진 패턴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과거 어떤 공연에서 오프닝을 알리는 자,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패턴, 하나의 테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프레이즈가 계속 이어지면서 곡을 전체를 완성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일렉트로 음악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테마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조금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랍 패턴이라 그래서 조금 다른 뉘앙스를 연출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리듬이 빠진다든지, 자, 아니면 좀더 뭐, 조용해진다든지, 자, 요런 식의 드랍 패턴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브레이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메인 테마로 크게, 자, 풀 사운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MBC 아카데미 있는 강좌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요런 식의 일렉트로 하우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자, 그리고 각각의 섹션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의 곡을 완성을 해 가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좌를 한번더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트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보면. 자, 이렇게 굉장히 레트로한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곡에서는 샘플을 응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면 뒤로 이어지면서 자, BPM이 일단 맞지를 않아요. 앞과 뒤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레트로한 사운드를 대입을 하기 위해서 특정의 샘플을 응용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강좌를 위해서 제가 짧게 그냥 시퀀싱을 해버렸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BPM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요. 자, 여러분께서 원곡을 일단 다운을 받으셔서 자, 그 다운 받은 오디오 파일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타이밍을 조절을 하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템포 맵을 응용을 하셔서, 자, 타이밍을 조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용되어진 악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할리온 소닉 SE가 되겠어요. 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스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빅밴드 섹션이라고 돼 있죠? 자,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채널을,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 두 번째도, 자, 브라스 섹션, 세 번째는 베이스, 네 번째는 재즈 킷, 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할리온 소닉 같은 경우는 총 16개의 음색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미디로 어사인을 해서, 자,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 트랙으로 쓰실 때는 우클릭을 하셔서, 자, 인스트루먼트 트랙에 가시고, 자, 여기에서 할리온 소닉을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아니라, 렉 형태로 쓰신다. 자, 렉 형태로 쓰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악기를, 자, 여기에다가 로딩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미디 트랙을 어사인을 해서 쓰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F12를 눌러서, 자, 여기 쭉 내려서, 자, 여기에다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트랙이 아니라, 렉에 가신 다음에, 자, 신스에 가셔서 할리온 소닉을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우클릭을 하셔서 다시 미디 트랙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미디 트랙을 자, 보시면 채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번이죠? 자, 밑에는 2번, 자, 얘는 3번, 자, 얘는 4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 인스트루먼트로 하게 되면, 자, 하나의 아웃풋에서만 전체적인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자, 얘를 꺼내셔서, 자, 아웃풋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볼륨 조절을 하시거나, 자, 이렇게 믹스로 가셔서 볼륨 조절을 하시거나, 자, 아니면 얘도 아웃풋을 또 따로 어사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2번, 자, 그리고 얘는 뭐 3번,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을 변경을 해주시고 F12를 다시 눌러서 자, 렉으로 장착이 된 할리온 소닉의 우측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액티베이트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일로 가셔서 여러분께서 아웃풋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웃풋이 새롭게 생기게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로 들어가서 자, 이 아웃풋들을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를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께서 큐베이스 강좌를 보시게 되면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게 되면 먼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단선율로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브라스 같은 경우는 모노포닉 악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앙상블을 이뤄서 소리를 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선율로 청음을 하셔서 먼저 이렇게 노트를 기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옥타브 주법 있죠? 자, 많이 다루고 있는 옥타브 주법. 그대로 밑에다 복사를 하시게 되면 옥타브 아래 음색들이 같이 소리가 나겠죠? 혹은 위로 복사를 하시거나요? 만약에 옥타브 주법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소리가 얕죠? 하지만 옥타브 아래를 첨가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밑에 있는 브라스를 하나 더 더하면, 자, 조금 더 앙상블이 돼서 사운드가 되겠죠. 자, 사용되어진 패치 같은 경우는 빅 브라스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베이스까지 같이 해서 들어보면,
자,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 그냥 GM 킷인 일렉트릭 베이스 핑거 스타일의 일렉트릭 베이스를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같은 프레이즈를 다 연주를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얘를 시퀀싱을 하셨다면 그대로 밑에다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악기의 포지션의 위치만 자 예를 들면 전에가 요 정도의 위치에 분포를 하고 있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펫의 음색을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위쪽으로 가져가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고음 대역은 뭐 트럼펫이 담당을 하겠고 자그 다음에 뭐 미들 대역은 자뭐 트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색소폰이라든지 자 요런 애들이 담당을 하게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대역은 뭐 튜바라든지 바리톤이라든지 요런 게 담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레이어링을 하실 때는 자 하나의 프레이즈를 먼저 완성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악기별로 맞는 포지션에다가 갖다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악기의 위치만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이스니까 당연히 베이스의 음역대로 갖다 놓으셔야 되겠죠? 자, 원래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자, 이렇게 옥타브를 낮춰서, 이렇게 낮춰주시면 되겠죠? 자, Select All, Ctrl A 혹은 Mac 같은 경우는 Command A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방향키 Up, 방향키 Down을 하시게 되면 쉽게 옥타브를 전환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자, 이렇게 킥과 자, 그 다음에 다른 킥, 자, 그 다음에 스네어. 자, 이렇게 세 개를 그냥 레이어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 이렇게 웅장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심벌. 또 다른 심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